네, 오늘 우리 증시의 뚜렷한 흐름 바로 로봇주와 메타버스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이곳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을 꼽았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결국엔 전환의 시대이고 성장을 향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로봇주, VR, AR주, 플랫폼주까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간에부터 네.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10배 정도 충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10배라고 하니까 좀 놀라실 텐데 원래 한 1, 20명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10배 정도 늘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만 보면 그냥 숫자로 보면 10배니까 뭐 굉장히 엄청나게 늘렸다 생각할 그러니까요.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을 실어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산업 관련된 부분들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빙봇 같은 경우는 실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놓고 상용화로 임박해 있죠. 지금 강남에 가보면 서빙봇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대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 시장에서는 그 키오스크가 먼저 도입됐죠. 그리고 지금은 로봇 서빙봇 중심으로 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청소하는 로봇도 있지만 이제 서빙봇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요. 메뉴를 뭐 시킨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제로 이제 상반기 내에 상용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된 쪽이 좀 더 집중되는 산업들이고 과연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부분들이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네.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기에 돈을 못 벌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반으로 주가 오르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VR, AR주도 오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메타버스도 가야 될 방향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먼저 쓰이는 부분이고요. 컨텐츠 부분에서는 메타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품들, 뭐 나이키를 포함한 여러 이제 글로벌 명품들도 대부분 메타버스 상점도 연단하면서 그쪽에서 상거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또 가상화폐나 통화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권들도 이미 국내 일부 은행도 메타버스 내에서 은행 지점을 열 정도로 지금은 이제 상용화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슬러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좀 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또 당장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어디냐를 좀 더 슬림화하고 좀 더 찾아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싱을 맞추시고 돈을 못 버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움직일 네.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곳에서 실적이 나오고 어떤 곳이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특히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뭐 덱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뭐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MP입니다. 이 MP를 왜 가져왔냐면 실제로 돈은 버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MP 같은 경우는 고객 체험형 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어떤 영상 콘텐츠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실제 영상 기반의 온라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XR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6억 원,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은 36억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80억대에서 100억대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올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그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기술이 이 동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증강현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터나 자이언트스텝, 그리고 맥스터 같은 종목들 대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금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참석의 VIP 프로젝트라든지 대기업 런칭 이벤트 같은 경우도 실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인데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XR 토탈 스튜디오 개발을 목적으로 지금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합작사 YNCNS를 설립했는데 아마 이 LED 월 기반의 XR 스테이지 같은 경우 실제 지금 600평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MP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아마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 대형 게임사가 아마 이 합작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 또 MP 같은 경우도 영상 컨텐츠 관련된 기업 한두 군데 정도를 M&A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형 확장과 더불어서 돈을 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YG엔터, 위직 스튜디오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